독서의 계절 가을, 좋은 책과 친구가 되어보시죠.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자, 책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만날 오늘의 주인공은요. 저는 서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네,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이현우 씨는 작가이자 서평가인데요. 그의 추천 도서는 믿고 본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작품입니다.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마지막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형제들의 이야기로 삶과 죽음, 사랑과 욕망 등 인간 본성의 문제를 다룬 대작 소설이죠. 문학과 철학, 심리학, 종교를 아우르는 뛰어난 고전으로도 평가받습니다.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어떤 사람이, 그것도 고귀한 마음과 드높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 마돈나 이상에서 시작하여 소돔의 이상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야. 더 끔찍한 것은 죄악을 모르던 젊은 시절처럼 자신의 가슴을 진실로 불태운다는 거지. 굉장히 고결한 인간이 동시에 굉장히 비열한 인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 보통 다른 작품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 면이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심화시켜주지 않나 싶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고3 때 처음 읽었다는 이현우 씨. 그에게 이 책은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는 계기가 됐고요. 이후 평생 좋은 책과 작가를 소개하는 서평가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제가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러시아 문학에 좀 매력을 느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최고의 작가가 도스토옙스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독가이자 애서가인 이현우 씨. 다양한 서평 활동을 통해서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 그는요. 요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성인 독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중장년, 노년층 분들이 굉장히 그 강한 어떤 독서열, 독서욕 같은 걸 갖고 계셔가지고 놀랄 때가 있는데 도서관 강좌 같은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책도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책 읽기를 통해서 특별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 강남의 한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5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 교육이 한창이었는데요. 능력 있는 어르신들이 본인의 그 경험과 그리고 그 문학에 대한 그리고 책 읽어주는 방법을 조금 더 보태서 전문성을 갖고 책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소통의 도구이자 나눔의 도구가 된 책. 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활동을 통해 주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고 말하는데요. 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이랄까 뭐 이런 걸 좀 느끼게 됐고요. 동심의 회기를 돌아가면서 행복해지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동 중독이죠. 이게 근데 운동 중독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 이상, 기간 이상 꾸준히 할 때 이제 그런 효과가 네. 나타나잖아요. 독서도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이상 매일 일정 시간 이상 뭐 책을 읽고 그다음 어느 정도 몇 권 이상 책을 읽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독서 중독이 됩니다. 그런 그렇군요. 어떤 기회를 좀 갖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서평가 이현우 씨가 추천하는 일용할 양식과도 같은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습니다.